사실 우리 또두 분께서 굉장히 또 신심이 동독하시고 열심히 또 신행 생활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각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물어봐 주시죠. 네, 스님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우리 박현수 팀장님. 네. 네, 저희 그 공덕주님들이 가끔 이제 전화하셔서 이제 본인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 때, 아,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아요? 또뭐 아이들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사실 그런 질문이 꽤 많거든요.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가 좋다 하고 또 저런 사람은 저런 기도가 좋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도 몹시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도 참 대답하기가 되게 좀 난감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은 이제 스님 말씀 듣고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데 우리 이제 불자님들을 위해서 좀 우리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 불교의 장점이 이제 원융 불교입니다. 예, 이제 흔히 이제 통합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맨 처음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제 기반을 둔 분이라면은 틀린 기도를 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 불법성 삼보에 이제 근간에 공덕을 두고요. 그다음에 계정의 사막이라는 불교 철학을 갖추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이제 법이 중요하고 말보다는 뜻이 중요하듯이 이제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간절하고 내가 하겠다고 막 가진 분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부처라고 한것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는 기도를 안 하기 위해서인데 그냥 마음을 돌려서 버리면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내가 이런 바른 가르침의 수행을 임해지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돌려 쓰지 않아도 이제 성자의 레벨이 되겠죠. 저도 아직 성장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 일어나는 일을 생각에 까달리지 않고 마음을 돌려버리거든요. 돌리는 마음은 출가자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여자 남자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돌리면 된다. 내 애들, 그 우리 집안들 잘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물으면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방법을 굳이 한다면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을 기본을 다니는 분들은 어느 기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원점이니까 관심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 또는 능음신주 또 아비라기도, 광명진은 다 똑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아, 지가 열심히 안 해갖고 안 되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혼란한 거 없습니다. 또는 타 종단 일을 하더라도 불법이 어디 뭐 조계종은 또 있습니까? 타 종단에서도 신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들어가면은 부처님은 꼭 강림하십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자기 문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지금 하시고 있는 기도들을 열심히 하시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그렇지, 그렇지. 같습니다. 네, 우리 이찬호 권사님은 특별히 오늘 스님께 좀 여쭙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그 의혹된 마음을 자기 스스로 돌리면 된다는 그런 그 하나의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실 부처님 말씀보다는 마스크 한 개, 손 세척제 한 개를 더 이제 희구하는 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불교만이 할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어떤 곤란함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걸 오늘 스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이제 보완해야죠. 뭐. 이제 부처님의 정법만이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는 겁니다. 금방 현실적으로서는 이제 뭐 병이 났을 때 뭐 하나님, 부처님이 나섭니까? 의료진이 나섭니다. 그러나 원천자리 우리 업보를 바꾸지 않으면은 또병 옵니다. 또 망가뜨려지고요.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불교만이 원천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마스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참선 수행해 나가는가. 이제 그걸 이제 금방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구조가 뭐 흔히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인지심리학, 뭐 진화심리학, 기타 요요 전부 다 무아 무상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말은 하지만은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직접적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원 구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납니까? 부모가 안 낳아주십니다. 내 업보가 이렇게끔 중생 몸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성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 불성을
별도로 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퀀텀 흔히 말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양자가 바로 내한테 있다 에너지 덩어리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준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갖다 쓰라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제 내 스스로가 다 만들어 가구나 이것을 이제 믿으시면은 모든 것 괜찮습니다. 그 제가 좀 보완했습니다. 네, 우선 내 마음 안에 자리한 불성에 대한 믿음부터 갖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는 그런 또 좋은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뭐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이제 법회에서 법회가 사찰에서는 열리지 않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럿이 모이는 장소도 가능하면 피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좋겠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들이 함께하는 자리는 좀 멀리하게 되고 각 가정에서 집에서 홀로 이렇게 또 수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 저희 BBS TV와 함께 수행 정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찰에서 보행된 법회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스님들과 여러 불교 전문가분들의 강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인생을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저희 BBS TV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BBS 불교방송과 함께 행복한 수행 정진 일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각산 스님께서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님께서 기도 발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예, 출가 수행자들은 예,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불자분들에게 이제 축원을 내리는 빨려가 있습니다. 예, 그 먼저 제가 축원을 내려놓고 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베디오야잔투 사페로고미나사투 마테바와완타라요 수키디가유코바와 아비와다나시리사니차우차파차이노 차타로담마와단티 마히완노수캉발라 바와 투사파 망갈라 라카 투사파 데왔다 사합베 부타누바웨나 사다소띠 파완투테. 예, 금방 이제 삽베이라면 이제 모든 이런 의미입니다. 예, 예, 불자들 여러분들께서 항상 예, 이 성가에 성가라는 것은 출가 수행 공동체입니다. 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부처님 법대로 사는 이 출가자들의 수행 공동체를 성가라고 합니다. 빨리는 상가, 이 성가에 올린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얻기 힘든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방 건강 무병 장수, 그리고 이 불안을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 세상에 선처 좋은 세상 태어나는 것, 즉 극락왕생. 이 네 가지를 항상 모든 천신들은 보호하고 베풀고 가지게 하라. 이 이제 제가 금방 파일리로 이제 이래 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제 남한테 하는 게 아니고 출가 수행자만 하는 겁니다. 그 이것을 이웃 종교 천주교에서 라틴어로 하듯이 이것은 한글로 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전통 2600년 전에 언어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쓰지 않더라도 수행했던 이제 여러 한국의 스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제 축원을 내릴 겁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한 이제 불자님들에게 제가 부처님 당시 때의 팔리어 축원을 이렇게 이제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물이 있으면 이제 물을 뿌리면 돼. 이걸 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전통의 큰 스님은 이제 주장자로 이제 이래 머리에 또는 어깨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제가 잘 살았고 제가 이제 등망을 갖춘 수행자라면은 이 불자님들은 거기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도를 얻기 전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 살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성가의 출가자입니다. 예,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놀랄 만한 안심 인명이 이제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명상의 중요성, 자 불교 명상입니다. 자 이것을 참선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교 명상에 앉아가 잘하려 하지 말고요. 근데 잘하면 뭐 말로고 참선 명상합니까?
안 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잘하려면은요, 여러분 절대 모든 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잘하려 하지 말고, 아이고 막 하는 만큼 한다 이렇게 딱 먼저 마음을 그래 딱 가지시면은 그것이 뇌가 그렇게 세팅을 딱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고요히 호흡을 보든지 아니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연부를 하든지 아니면 화두 하나를 톡 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 자체가 뇌가요, 아까 말씀드린 망상 활성체가 있듯이 안 한다 마이드라는 것은, 안 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안 한다 존자 할 때 안 한다 있죠. 그와 같이 빛 그리고 지혜를 뜻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행복의 물질이 세로토닌과 같은 물질이 확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것이 딱 바뀌어지거든요. 사람의 성격 기질 못 바꿉니다. 그런데 이 낙천적인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나 바뀌어버리거든요.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서서도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언제든지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호흡만 고요히 호흡 볼 때 인상샘에서 보지 말고 아 행복하다 아 좋다 이러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이 좋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여러분들한테 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